저희와 함께할 특별한 분들 소개합니다. 갑자기 뭐지 이름 졌을 때 깜짝이었어요. 아 왜 이래요? 다른 분들 모셔봐요 먼저. 와, 되게 뮤지컬 배우 같아요. 함께 춤을 추어요. 그러지 마요. 참 발랄하고 좋네요.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할 특별한 분들 소개합니다. 시스타의 호라 효린 소유. 날씨가 더워지는데 시스타가 나왔구나. 아니 시스타가 올해 벌써 데뷔한 5년 됐다고요? 컨셉 좀 한번 물어봐봐요. 효린 컨셉 뭐예요? 스컹크요. 예? 스컹크가 뭐야? 스컹크가 뭐야? 소리 같지 않아요? 아 스컹크. 괜히 냄새나는 것 같아요. 다솜이 없네? 여기 있는데? 아니, 다솜이 어디 갔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아 제가 다솜 역할 하고 오늘 다솜 역이에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보라부터 인사해주세요. 보라.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보라입니다. 시스타 효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타 소유입니다. 막내 다솜이에요. 막내 다솜이에요. 아기 다솜씨 머리예요? 네. 다솜이. 너무 잘 어울려. 진짜 티가 안 나요? 아니 근데 진짜 가발인데 가발 티가 안 나고 가발이에요, 가발. 무슨 머리 같아요? 옛날에 호주 갔을 때 거기 알코올 중독자가 약간 저런 알코올 중독자가 약간 저런 시스타 하면은 그 히트곡이 많은데 히트곡을 좀 조금씩만 불러주면 어때요? 5주년이니까 네. 5주년이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조금씩 보여줘. 나 혼자. 예. 자, 나 혼자. 나 혼자는 네. 혼자? 나 혼자는 네. 가사가 헷갈린다. 야 니네 노래 아니니? 아저씨 왜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넌 떠나고 왔어 후회도 소용없어 오늘도 나 혼자 Loving you신곡은 어때요? 야, 신곡 들어야지. 네, 해주세요. 저희 신곡이요? 저희 네. 아직...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아직 박수, 공개를 박수. 안 해봤어요. 지난주 내좀 살리더가 2승을 차지했죠. 또 승을 거두면 3승인데 그렇죠. 어때요? 자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안 이기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말고도 별난 사람도 많더라고요. 별난 사람. 6째를 다음 주에 출산한대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다 그랬다면서요.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요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되겠다. 예. 바로 앞에. 자, 하세요. 윤경아, 참 못난 신랑 만나갖고 보통 일반 사람들 결혼하면은 웨딩 드레스도 이쁘시고 결혼식도 치러주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나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준솔비 겸정 태어나는 기저귀까지 아이 이름 앞으로도 우리 여덟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 사랑한다. 이 사연이 오늘 3승을 차지하게 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승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 또 따로 드릴게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착착 좀 해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은 하늘에 날려라. 제목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딸 셋을 둔 결혼 30년 차 남편입니다. 제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저요. 아내와 당최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식당을 가면요. 저와 아내를 힐끔거리면서 수근수근 난리가 나요. 아우 참. 아우 자기야. 또 시작이다. 아우 종업원들이 계속 쳐다봐서 나 지금 밥이 안 넘어가. 아 이거 참. 아 저기 뭐 사람 밥 먹는 거 처음 봐요. 왜 자꾸들 그래요?
그럼 종업원이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말해도 되나? 아, 정말 죄송한데요. 아 실례하지만 두 분 부부 아니죠? 부부 아니죠? 어. 예?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저희가 내기를 해서 별 내기를 다. 네. 몇 명은 부부다, 몇 명은 부부가 아니다. 너무 어려 보이는 거지. 뭐. 불륜처럼 보인다. 30년 찰떡궁합 부부가 졸지에 불륜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내와 같이 산행을 가도 이제 여자 등산객분들이 아유 딱 보면 뭐냐? 아 물론이지. 아유 남자 생긴 꼴 보니까 그냥 간슬게 다 빼주게 생겼네. 아이고 여자가 보통 아니게 생겼어. 그래 불리게 맞아. 아 이거 딱 남자 홀리게 생겼구만. 맞아 딱 그렇게 생겼구만. 아니 저기요 저기 듣자 하니까 지금 아니 저희 부부거든요. 부부요? 아 진짜 부부 맞다니까요. 오 그럼 진짜 부부인 걸 어디 증명해 보세요 좀. 아 그 제가 왜 증명해요? 부부 아니든 뭐. 그렇게 증명해 사실. 결국 생판에서 증명해. 아 누구세요? 역대물이에요. 결국.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부부임을 아, 증명했습니다. 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 저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부부 맞습니다. 이제 제발 오해 금지. 저희 부부 좀 가만히 놔두세요. 네. 뭐 오해 받은 거 아니면 혹시 찌라시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거?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효린 언니랑 다솜이랑 공항에서 얘기를 했는데 팬들이 이제 저희는 동영상 같은 걸 찍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액션이 좀 커요. 그러니까 막 아, 언니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막 하면 제가 막 장난으로 막 아,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진짜 싸우는 거다. 아 저리 가 막 이러고 저희는 막 근데 다솜이가 언니 전 진짜 언니들처럼 저는 몸이 안 예쁜 거 같아요. 안 예뻐요. 저도 언니들처럼 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다솜이가. 근데 이제 제가 언니 전 언니처럼 몸매 이렇게 되고 싶어요. 너 몸매가 얼마나 이쁜데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 너 몸매가 얼마나 이쁜데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 다솜이가 약간 이렇게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 완전 네. 웃는 거로 이렇게 때는 약간 그런 것들 제가 센 이미지 때문에 받는 오해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받을 때 진짜 어때요? 정말 말해요. 저는 말해요.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 거 우린 그럴 적이 없다고.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사람이라는 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억울하고 기분 나쁜 일이고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얼마나 답답할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봐야 더 이게 딱 올 것 같아요. 얼마나 아, 딱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그 묘하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아, 진짜 궁금하다. 자, 뭐 이유가 아, 있겠지.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예! 한쪽은 아니야. 한쪽만 맞으면 몰라요. 네. 중년 남성이 이런 류의 사연을 가지고 고민이다 보내주신 건 처음이에요. 예. 네.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부부를 안 보고 본인으로 많이 보니까 제가 항상 가족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보여주면서 저기 하기가 싫어서 만인한테 알리고 왔습니다. 아니 난 근데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느 누가 부부 맞아요라고 내기를 했다고 물어보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내기는 이제 삼계탕 집에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또 손님만. 수근수근 되길래 왜 수근수근 되냐 물어보니까 미안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혹시 부부냐 아니냐 부부냐 애인이냐 물어보길래 참 그게 좀 답답했어요. 아, 참신기하다. 예를 들면 부부라고 얘기했으면 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확인 또 해줘.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제가 강화버스를 갑니다. 강화버스 운전을 하는데 강원도 2박 3일 갈 때 부부동반을 친목해서 가길래 이제 부인 데리고 와도 그냥 데리고 간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손님이 애인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다 해도 그 사람이 다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사진 보여줘가면서 또 확인도 시켜주고. 어떻게 그 친구가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또 이제 그 우리 친목계. 친목계? 네, 친목계 밤에 이제 갔는데 이제 술자석에서 몇 번째 여자냐, 결혼을 몇 번째냐 얘기길래 또 거기서도 또 확인시켜. 아니 근데 왜 아내분을 오해하는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결혼 30년 차인데
그러니까 쉬운은 뭐 넘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쉬운. 딱 쉬운이세요? 예, 예, 쉬운. 예, 딱 쉬운. 오, 일찍 하셨네. 어. 아내분이, 아내분이 너무 어려가지고. 아. 쉬운 다섯이죠. 아. 쉬운 다섯이죠. 네? 어, 아, 연상이에요? 네, 연상. 다섯 살. 자, 자 연상? 일단 아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 어, 아니 지금도 바로... 어머니가 어머니가 발랄하시네요. 어.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소개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섭 씨 아내라고 함께 사는 배순자라고 합니다. 배순자 여사님. 아, 아니 뭐 애교가 그냥 철철 넘치시네요. 예. 아니 근데 남편만 이렇게 고민이에요? 아니면 본인도 아내분도 고민이에요? 제가 더 고민이죠. 제가 고민인다고 신랑하고 걔 밥을 먹고 오면 그럴 때마다 걔 속상해서 집에 와서 투덜투덜해요. 자기야 우리 가면 맨날 왜 이렇게 보지? 난 그냥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런 단둘이는 가지 않았으면 애교가 잘 자라려고 그냥. 어머니 원래 말씀은 그딴 식으로 하세요? 제 목소리가 이랬는데 어떡해요. 너무 귀여우시다. 어, 진짜. 아, 동네에서도 뭐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래요? 동네 식당을 갔는데 밥을 신랑하고 먹고 며칠 뒤에 갔는데 그 언니야 말하는 게 그러는 거야. 그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싸고 저희를 많이 쳐다봤는데 아이 부부 백포 아니라고. 백포? 네. 그러면서 아, 애인을 사귀려면 아, 그런 여자를 사귀어야 된다고 그런 말까지 했고요. 이렇게 산악회를 가도 아, 뭐 첩 데려왔나? 첩 데려왔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기분 나쁜 소리? 아, 왜 그딴 식의 오해를 받다? 아, 모르겠어요. 제가 말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 이건 콧소리가 좀 톤이 높고 좀 애교 부리시는지 남편한테 대하시나? 되게 막 스킨십도 잘하고 네. 막, 이, 막 그래요? 아니, 밖에서는 안 하죠. 아니, 집에서는 이렇게 네. 아, 집에서는 너무 잘하는데요.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인식을 하니까 신랑이 막 이렇게 어색한 거 봐요. 근데 저는 신랑이 너무 좋거든요. 오. 행동을 하는 거, 말하는 거, 좀 화려하신 거, 화려한 거. 아니 왜냐면은 부부가 30년이 되면 그쵸. 무뚝뚝하고 맞아. 근데 막 애교 넘치고 막 이렇게 막 살갑게 그러니까 하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부부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평소에 남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자기야 오늘 어때? 떨지 마. 뭐야 맞을 말한다. 나 예뻐. 아 근데 바깥에서도 그렇게 좀 바깥에서도 아니, 그렇게 애교를 부리시는 거죠? 뭘 좀 먹여주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 신랑이 저를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아 신랑. 근데 아내분이 저런데 어떻게 신랑분께서 어떻게 안 챙겨주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 한번 해보라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그게 뭔데요? 꿈꿨다.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그거 아시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애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네. 한 20번만 반복해서 하면은 애교가 조금 생긴다 그래서. 본인이 배워요. 아니 우리 시스템도 한번 해봐요. 소유부터. 한번 해봐요. 소유 잘해요 이거. 한번 해봐요. 저요? 예. 이리 와, 이리 와. 나 꿈꿨도. 나온다. 장착! 시작!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귀여워, 귀여워! 야, 저건. 아, 효린이 목소리를 어떻게 나올지. 자, 효린 갑니다, 효린 갑니다. 가능한데요? 응, 응. 가장 귀엽게.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아, 애교질이 있네. 소질이 있어. 애교 많아요. 자기 남자한테 그거라 하네요. 혀 짧게. 혀교인의 소리로 하니까. 자, 해볼까요? 해볼까요? 나 꿈꿨다. 기진 꿈꿨다. 아버님도 민망합니다. 아버님도 민망합니다. 아버님도 애교가 좀 있어요? 애교. 아버님 애교 남자도 있어요. 저는 애교. 나 똥 땄다. 똥 땄다. 똥 땄다. 아버님 한번. 아, 이거는 예?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쑥스럽죠. 여보. 나 똥 쌌어. 나 똥 쌌어. 나 똥 쌌어. 아, 똥 쌌어가 아니라요. 아니, 그거는 진짜 싼 거고요. 진짜 싼 거고요. 아니, 난 관략 끄는 힘이 없어. 지금 이렇게 싼 거. 여보, 나 지금 똥 쌌어. 이거 이상하잖아. 그냥.
보니까 약간 또 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하셔서 그렇죠. 좀 오해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원래 평상시에도 그런 스타일로 네. 항상 입고 다니세요? 네. 시스루. 제 모습 평상시 모습이에요. 저 장식은 제가 니마리오 이후로 처음 봐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마이크에 그 안녕하세요가 어머니 옷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팬더스 같아 팬더스. 그렇네. 아니 근데 어머니 연세에 저렇게 반짝거리고 이런 거는 입으시는데 빨간 머리는 거의 안 해요. 아니 제 머리는요 멋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백발이세요. 아~ 유전적인 15일에 한 번씩 염색을 해야 돼요. 아~ 누가 봐도 어머니가 더 어려 보이는데 어머니가 5살이나 연상이 사실이에요. 그것도 놀라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맞아. 시윤이면 네. 20에 결혼하신 건데. 화면으로 네. 보면 어떻게 20에 결혼하셨어요? 이뻐서 만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싹 만났죠? 회사 다니다가 네. 동료였었죠. 쫓아다녔는데 이제 자꾸 동생으로 봐주고 그렇죠. 애면을 하길래 제가 이제 1박 2일로 강원도를 거의 남친 겸 1박 2일 놀러 갈 것 같아요. 남친!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랑하긴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로맨티스트. 내 밑에 5살 애들 왜 남친 안 하니? 아니 그때부터 진짜 그 역사가 되게 궁금해요. 혹시 그래? 사진 같은 거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다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예. 결혼사진. 아~ 네, 결혼사진. 아~ 어머 동안이시다. 진짜 그때부터. 동안이다. 예? 이건 무슨 컨셉이야? 옛날에는 서로 딴 곳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먼 곳 보면서. 이건 무슨 컨셉이야? 이 진짜 웃긴 거라니까. 아, 큰딸. 딸이다. 큰딸. 딸이 딸. 딸이 또 생겼고. 둘째. 아이고. 점점 예. 늘어나네 애들이. 점점 예. 늘어나네 애들이. 야, 근데. 야. 사실. 10월. 근데 저렇게 사진 잘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백업으로 이렇게. 아니 진짜 저러기 예. 힘든데. 아.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 그만하시죠. 미안해요. 네. 오! 이 사진 진짜 불륜 같다. 오! 이 사진 진짜 불륜 같다. 엄마 너무 젊어 보이셔서. 3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도 보면 2박 3일 가서 안 올 때는 신랑이 보고 싶고 2박 3일 갔다 오는 날은 오는 순간이 되면 가슴이 설레고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딸들하고 같이 있어도 집안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남편한테요. 저 아버님 어머니는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30년 되셨는데 궁금해요. 아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네. 안 보면 보고 싶고? 네 지금도 그러는데 어떻게 30년 지속할 수 있죠 이 사랑은? 아니 근데 멋지다.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있으면 왜냐면은 봐봐요 궁금하다. 아버님 스타일이 전형적인 좀 묵직하고 듬직하고 그냥 수더분한 그런 느낌이고 어머님은 굉장히 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 좀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 어머님 잠깐 한번 나와보세요. 네. 아유 걸음걸이도 그냥 어머님이 걸음걸이도 그냥 어머님이. 야 근데 어머님 몸에 배어 있는 그냥 내려오실 때 이렇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꽁 찼을 때 그런 캐릭터 맡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마마마마 이렇게 갈 때. 예. 아니 넘어질까 봐. 오. 넘어질까 봐. 귀여우시죠? 안 넘어졌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아 근데 화려하시니까. 바로 팔짱 끼시잖아. 야 발하고 한번. 야 살짝만 어머니 신발 위에 다 보여주시면 안 돼 신발. 와. 와 보여주시면 안 돼 신발. 와. 와우! 아니, 위에는 보여주지 마세요. 조금 꽉 끼는 것 같아서. 손도 안 보이세요. 손도. 오! 와! 그런 거는 저 딸이랑 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가서 하세요? 딸이랑. 아, 그럼 왜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이쁜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가서 하세요? 딸이랑. 아니면 어머니 혼자 가서 하세요? 딸이랑. 딸이랑. 아, 그럼 왜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팔 안 넣어요? 아, 여기가 좋아요. 말랑말랑. 여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괜히 불려요, 소리를 듣는 야, 거. 식당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겠다. 왜 오해하는지. 너는 왜 만져요, 또. 아니, 식당에서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아, 식당 가서
식당은 안 해요. 식당은 안 해요? 아니 그럼 저희가 식당 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지 일반적인 30년 차 부부 역할을 이영자 씨랑 정찬호 씨가 좀 해주시고 아 굉장히 힘든 역할을 주네요. 그 역할을 해주시고 아니 아니요 아버지 저거 좀 놓으시고 아우 맛있겠다. 우와. 우와. 자 뭐 먼저 일반적인 일반적인 결혼 30년 차 부부의 모습입니다. 대화가 없죠 원래 일반적인 그 부부는 그죠? 아 시작하세요. 시작 안 하세요? 예. 저희 씨. 요 모습을 좀 저쪽으로 보여줘. 아니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그렇게 먹는 건 일반적인 부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일방적인 거야 일방적. 일방적인 식사. 이렇게 대화가 사실 없죠. 없죠 먹을 때 그렇죠? 뭐 우리 어르신들 보더라도 좀 조금 좀 먹어. 삼김전을 이렇게 먹어 삼김전을. 말 걸어줘서 고마워요. 진짜 이분들의 그냥 평소의 모습입니다. 자 편안하게 네.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드세요. 자 네. 먼저 이렇게 안 먹어? 괜찮아 천천히 하세요. 다리가 양반 다리 됐다 자기야. 이렇게 해서 양반 다리야 완전. 다리가 꼬여 있는데. 완전 먹고. 자기야 양반 다리 됐다 뭐. 어 지금. 오 발라줘. 네. 이렇게 닭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맛있다니까 자기 많이 먹어. 그리고 힘내. 국물도 마. 더 봐. 힘내. 그러니까 불 불륜 같아. 힘을 넣고.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불륜인가 봐. 여러분 사람들 무슨 왜 쳐다봐. 쳐다봐. 아 그냥 내비도 보던지 말던지 그냥 내비도. 어, 신경 써요. 기분 아유, 나빠. 지난날 어. 딱 봐도 누가 바람피고 생겼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 기분 나쁘잖아. 아 그래도. 아 지 마누라라면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 집구석에서 얘기해. 그 우리 부부 맞거든요. 뭔 얘기예요 우리 눈이 없어. 이거 먹고 어디 갈 거야? 이거 먹고 바람 쐬러 나갔다 와야지 잠깐. 애들 안 데리고 가는 거지? 애들 안 데리고 가는 거지? 지금 애들 안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또 가다가 애들 오라 그러면 나 싫어. 싫어. 난 싫어. 정말 그러는 거 싫어. 나는 뭐 먹을 때 애들 오라는 게 싫어요. 그냥 옆에서 봐도 느껴지죠? 네. 어. 중요한 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네. 챙기는 모습들이 그렇지. 보이니까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모습보다도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해를 원래 이렇게 잘 받아주시네 원래 이렇게 계속 너무 되게 이뻐 보인다라고 봐주셔도 될 거를 그렇죠. 왜 굳이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우 식사 끝! 그만! 끝! 물 좀 드릴까요? 끝! 예예예 예, 예. 우리 나이에 누가 그렇게 하고 되는 거야? 어머야, 이 자기야. 여기? 원래 30년 부부는 여보. 원래 30년 부부는 여보. 나 뭐 묻은 거 같지 않아요, 여기? 닦고. 그러면 혹시나 진짜 싸웠을 때 저런 분이 이제 욕을 하거나 막 진짜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 사람? 저 목소리로. 어, 그럼요.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부부싸움 또 이혼해. 이혼해. 그러면 더 무섭죠. 무섭죠. 아빠한테 화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자기 뭐 이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 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원래 목소리가 야, 따로 솔직히. 있죠? 원래 목소리, 이 목소리. 살아오시면서 솔직히 그 목소리를 욕을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어, 사실 저희 신랑한테요. 제가 문자로는 너무 속상할 때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이 자식아를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욕 좀 해보자. 해보세요. 뭘로? 제가 볼 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부모님이 정말 이걸로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네, 스트레스 받죠. 둘이 어딜 안 나가려고 어딜 가더라도 저희를 꼭 한 명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 주변 시선이 안 좋아서 같이 가면 막 엄마 아빠인 거 티내고 막 엄마 같이 가 막 일부러 더 크게? 막 일부러
엄마 엄마 아, 막 일부러 그렇게 딴 사람들 들리게 엄마 칠엄마 같이 가 이러잖아요. 그치? 그래 그래 어, 뭐 사람들이 어, 저걸 삐딱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삐딱하게 보는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과한 엄마 아빠가 잘못일까요? 솔직히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잘못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엄마도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엄마가 뭐가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가 좀 이제 이렇게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속옷도 되게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이제 잠옷 같은 것도 일반적인 잠옷 말고 막 슬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샬랄라. 네. 이 사갖고 오면 항상 아빠 앞에서 이렇게 막 한 바퀴 돌면서 자기야 오늘은 나 안고 자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이거는 솔직히 두 분의 잘못이 절대 아닌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건 그 사람들이 오지랖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효린 씨가 오지랖스러운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오지랖피지 마시고 네, 본인들 일이나 잘하세요. 그래요. 밖에서 저희 부부를 보시면 그냥 아 예쁘다 그냥 어 다정하다 이런 모습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야 사랑해. 어때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냥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너무 부럽고 저도 꼭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 고민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예쁘게 더 불타는 사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빈공의 고민이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그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남편분께서. 글쎄요 제가 이제 직접 나중에 부인한테 네, 뭐라고 약속했던 큰 오토바이 타고 우리가 전국 일주 한번 하는 게 낭만적이야 큰 네. 오토바이 타고 저거 같이 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나 어떻을지 확인합니다. 아, 누구죠? 아. 이지가! 거기 좋다는 얘기예요. 예. 자, 마른 하늘의 날벼락. 50대 여자분이 보내셨습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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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50대 여자분? 나온다, 나온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은 50대 주부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생 아들 녀석이 이젠 세상 둘도 없는 왼수가 돼버렸답니다. 단 한 번도 저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고 이름 있는 서울 4년제 대학에 잘 다니던 그 녀석이 어느 날 느닷없이 폭탄 선언을 했는데 엄마, 사는 게 참 부질없는 것 같아. 뭐? 아니, 그래서 말인데 나 대학 때려칠래. 대학 때려칠래. 아니, 뭐? 드디어 내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 나 배우 할래. 배우 할래. 아. 뭐? 배우 모시기 하겠다고 지난해 수능을 다시 보지를 않나. 그렇다고 배우 할 외모냐. 천상 공부가 딱인 얼굴이. 근데 아들 녀석이 요즘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면은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꽥꽥 노래를 허드지를 않나. 저 몰래 연기 학원인지 뭔지는 등록을 해갖고 매일 밤 새고 또 아침에 기어 들어오지를 않나. 최근에는 이상하다. 액자를 못 봤어? 아 그거 영국 소품으로 필요해갖고 내가. 아니 컵은 또 어디 갔지? 그것도 내가 영국 소품으로 내 영국인지 뭔지 하겠다며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둘씩 다 가져가는데 그냥 아니 뼈빠지게 키워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되는 건가요? 아들 이제 허파의 바람은 좀 빼자. 헛꿈도 그만 꾸고 제자리로 좀 다시 돌아와줘 아들. 야, 고민이시겠어요 어머니는. 잘 4년제 들어갔는데 거기를 때려치겠다 그러니까 가수하겠다 그럴 때 좀 집안에 반대가 있었나요? 어땠어요? 저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랬을 저는 것 같아. 왜? 그냥 아니 아빠랑 갈 거야 그래. 아니. 가수가 됐어요.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과예요. 전기과죠. 네.
전기과에서 이쪽 오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전기 이렇게 만지다가 오셨는지. 예. 전기를 만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지면 죽어요. 거기 갔는데 어떻게 개그맨이 됐냐고요? 아, 개그맨은 워낙에 천재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시험을 봤죠. 아, 시험을 보신 거구나. 네, 시험을 봤어요. 자, 이제 갑자기 지금 진로를 바꾸겠다고 하는 아들들의 선전포고 때문에 지금 고민인 어머니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아들이 갑자기 배우가 되겠다는 게 그게 고민인 거죠? 정말 고민이죠. 좋은 대학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배우를 하겠다는 게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아, 어느 대학을 네. 다녔는데요? 동국대 전기전자학과를 다녔는데요. 전기과요? 전기과요! 아, 전기과 연예인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동국대 전기 전자 전기 공학부 전자 전기 공학부는 막 대기업으로도 가고 뭐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죠. 취직이 잘 되는데 갑자기 배우를 하겠다니까. 언제 아들이 그렇게 배우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군대에 가갖고요. 휴가를 나왔는데 배우가 되겠다고. 심지어 그 학교도 그만두고 연극 영화부를 시험 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말썽 안 피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인데 대학 가갖고 그 음악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더니 술을 먹고 맨날 술 먹고 수업은 빠지고 그다음에 학사 경고 받고 재적 받고 거의.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할 쯤 되니까 그때서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럼 학교로 이제 복학을 안 하고 네. 기억국 영역학을 꼭 가겠다는 거예요? 수능을 작년에 봤는데요. 떨어지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실기에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떨어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포기하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포기는 안 하고 몰래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영역을 끊어갖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약속 안 지킨 거네요? 네. 몇 살이 25살이요? 지금 25살이요? 군대 갔다 오고? 보통 갑자기 25살에 연예인을 한다라고 자기 자신이 말을 한다는 거는 지금 갑자기 1년이 안 되셨대요, 준비를 하신 지.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확신이 차거나 성공할 자신이 있다거나 네, 제가 연예인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식당에서 최민수 씨를 봤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최민수 분이요? 네. 대한민국의 후광 제세 분이에요. 다른 분들도 아니고 아유, 최민수 씨! 지금 나를 보는 거야. 현빈이나 이정재 씨도 봤는데 딱 이 후광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누구 어느 분이요? 현빈, 이정재, 최민수 씨를 좋아해요. 아유, 센 분들만 봤네. 아. 저희 아들은 후광이 비치질 않아요. 끼도 없고 배우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사실 우리가 네. 그저 김수현 씨도 지금 보니까 막 후광이 비친다 이러지만 사실 재현 배우로 시작했잖아요. 맞아. 누가 뭐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진짜.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냥 후광이 비치는지 진짜로 어머니 말대로 배우 얼굴이 아닌지 제가 한번. 자, 아드님 어디 계십니까? 잘생겼는데? 그냥 준수하게 잘생겼는 것 같은데요? 지 얼굴은 지금 제대로 된 얼굴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36인치 정도로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아, 뺀 거예요? 예, 군대 가서 15kg 정도를 뺐는데 지금 그렇게 빼놓으니까 배우가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진로를 확 바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계기가 군대에서, 있었어요? 그죠? 네. 군대에 있을 때 선배들을 보게 되는데 대기업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3년 다녀도 5년 차에 그만두고 다른 직업 알아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아 부질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이 뭘까 이렇게 찾아를 봤는데 편지라는 영화를 보고 아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누굴 보고 있었어요. 박신양 씨. 아, 박신양 씨 연기를 보고. 네, 어렸을 때 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아예 뛰어들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연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그 배우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전 연기가 하고 싶어요. 연기가 그러니까 네. 돈을 벌지 못해도 수입이 없어도. 네. 돈을 벌지 못해도 수입이 없어도. 네. 취업하기. 어머님이 기절하지. 아니 수입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알바하면서 하는데 괜찮아요? 예, 잠을 줄이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볼 때 취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워낙 힘들잖아요 요새.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선회하기 위해서 진로를 좀 바꾼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확고하시네 그게. 절대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복학은 할 거예요. 근데 복학을 해서 연극 영화과 쪽으로 대학원을 갈 생각이에요. 아, 그럼 졸업을 대학원. 하고 대학원 졸업할 거라는데? 그럼요, 대학원 졸업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키우는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애가 중학교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혼자서 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고야. 부족한 거 없이 키우려고 아둥바둥해서 키웠는데 저희 집이 용인이거든요. 사무실은 성남이에요. 근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강변이었다고요. 그게 강변이었다고요. 강변이요? 네. 청수동 지나서 강. 네. 매일 6시에 도시락 싸들고 데려다 주고. 강변에서 데려오고. 그게 진짜 성남에서 일하고 한 6개월 정도를 재수학원을 시켜갖고 그 대학을 어렵게 갔단 말이에요. 재수까지 하면서 간 학교인데. 네, 그게 재수해서 간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보낸 대학을 그만두겠다니까 어머니 그럴만 하시잖아요. 그죠?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25년 동안 되게 잘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가진 꿈이니까 좀 뒤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으면 하는 거죠. 아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사실 아들이 좀 상당히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좀 지켜봐야 돼요.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 아, 그냥 뭐 이렇게 아, 뭐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있는 친구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뭘 지켜봐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지켜봐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나중에 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말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켜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본 게 연기를 본 게 한 번도 없고요. 연기를 본 게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어머니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나도. 춤을 춰주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언니는 엄마를 맨날 웃겨드렸어. 나는 사람을 웃겨드렸어. 이제 어머니 집에서 뭐 엄마 앞에서 무슨 연기를 보여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도대체 엄마가 내가 왜 이러지 않는지 아세요? 뭐. 엄마 이렇게 뭐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집에 오면 말을 안 하고 잠만 자고 TV만 보고 화장실에 꽤 노래나 부르고. 화장실에서 뭔 노래 부르세요? 아, 근데 맞아. 그거는 배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대부분 사람들 그냥 샤워할 때 노래 부르잖아요.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어, 그다음 가사 문제가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아니 배우가 되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딱 그 모습을 좀 열심히 연습한 그 연기도 좀 보여주고 지금 무슨 공연을 또 준비하세요? 무슨 거예요? 공연을 준비하세요? 도덕적 도둑이라고 연극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로에서? 그럼 뛰어두셨네. 네네. 아. 실제로 대학로에서 극단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극단은 아니고 네. 그 연극 배우 좀 언더 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관객들이 이제 여기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보여주시면 어머니가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한번 나와보세요. 키가 크네. 어머니 객석에서 앉아서 좀 보세요. 연기 이제 하는 거야? 키가 크다. 키가 커. 그럼 어떤 연기? 자신 있는 거? 이번 공연에 공연에 하는 거 좀 보여줘봐요. 네. 공연하는 본인 도덕적 도둑의 도둑 역할. 네. 자. 묻지다니 제가 그렇게는 안 되죠. 당신네들 권리가 없어요. 묻지다니 제가 그렇게는 안 되죠. 당신네들 권리가 없어요. 부인이 증인이요. 누구든 날 쏘면 헌법 127조에 저촉됩니다. 헌법 127조에 저촉됩니다. 내가 도망을 가면 공포를 쏠 수 있지만 도망을 안 갔더니 그것도 안 되죠. 날 쏘면 1급 살인이에요. 날 쏘면 1급 살인이에요. 예, 여기까지. 아~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와, 잘하셨어요. 이걸 하신 지 1년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창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열심히 하네. 너무 좋네요. 이 사람들 앞에서 떨리거든. 진짜 예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가상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기준치가 너무 높으신 어머니, 것 같아요. 어머니 진짜로 맞아요. 최민수, 현빈을 생각하면 보면은 뭐 이상하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입장에서 이 무대에서 200여 명이 모여있는 이 눈빛 보면서 넘기도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혹시?
저는 전혀? 저는 네. 연습생이에요. 어머니. 창피해서 앞에서 못 지금 이 순간 장례를 그걸 갖고서 어머니 마음이 닫혀 있어. 닫혀 아니 있으시네, 아니 아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 생각해야 돼. 보통 어머님들은 맞아요. 진짜 튼튼한 직장 안전한 맞아요, 직장 맞아요. 가가지고 딸락 받을락 뭐 이렇게 그것도 이해해요.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럼요. 어머니 입장 충분히 이해는 친구 하죠. 옆에 지금 같이 온 친구 같은데 안녕하세요. 친구의 연기를 봤잖아요 지금. 어떠셨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도 지금 배우는 단계라 평가는 못 내리겠는데 연기할 때만큼은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오, 친구가? 네. 언제부터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럼 꽤 된 친구인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배우로서의 좀 소질이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좀 기질이 있고 이런 게 보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얘는 남들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대낮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건 이상한 짓인데. 길 가다가? 남 시선을 신경 안 쓰고 하는 모습 보면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런 시선을 즐기고. 근데 어머니 몰랐었죠 그런 거? 네. 거봐.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런 행동 집에서는 안 했어요 아들? 집에서는 그냥 얌전히. 엄마가 바라는 모습대로. 그러니까 네. 왜냐면 엄마가 어렵게 본인을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대부분. 착하다. 어머니한테 모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숨기고.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이런 모습을 갑자기 꿈을 바꾼 건데 실망하실까 봐 집에서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한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횟집을 가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입장을 이렇게 안 접으시고 저도 제 입장을 지금은 접고 싶을 때가 아니라서 그냥 술만 서로 먹다가 들어온 적도 있고 그리고 얘기가 진전이 안 됐군요. 네,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헛소리하지 마라, 헛소리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니까 바둥바둥해서 풀었는데 좋은 대학 다니던 아들이 배우를 하겠다니까 정말 고민이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꿈이니까 지지해줬으면 하는 거죠. 연기할 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두? 네네. 어때요, 느낌이? 솔직히 이렇게 내려가서 공연을 하기 전에는 되게 심장도 뛰고 아 못하면 못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딱 무대를 서고 하고 나면은 되게 모든 거를 해낸 느낌 그런 느낌이 이런 많이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런 느낌을 이제 공연할 때 받았었어요. 야, 그럼 만약에 맞아.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연극하러 요즘 막 연습하러 다니면서 사사건건 만약에 다 얘기한다면? 관심 있게 보기는 하겠죠.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지금 다니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취미생활로 연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왜냐면 그걸 직장으로 갖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그럼. 솔직히 방송 뭐 관련 연예인 뭐 이런 쪽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전 무조건 말려요. 무조건 말려요. 왜냐면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진짜 힘들거든요. 1%? 본인은 지금 오로지 딱 배우. 배우만 무조건 배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기. 네, 연기. 그 무명의 배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 유명한 배우 아니래도? 네. 좀 믿는다는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너 믿어. 믿어. 그래서 한번 해봐 하는데 이것만은 좀 말리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미 배우만큼은. 예. 아들은 이것만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이것만은 안 된다. 자기 인생에 처음 가져본 꿈인데, 예, 꿈인데. 아들은 간절하고 또 엄마도 엄마 입장에서 간절하고. 아들의 최종 꿈이 뭐예요? 아 답답하다 이거. 맡은 그 배역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니는 대학을 졸업하는 이유도 연극영화과로 대학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단으로? 졸업하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네. 연극만 쭉 하고 싶지 학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솔직한 마음은? 엄마만 아니라면? 네, 마음 같아서는 학교는 복학 안 하고 연기만 계속 하고 싶죠. 연기만 계속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잘 안 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졸업장도 없고 이러면 그럼 아들 여기서 그냥 이게 도움이 될지 두 분한테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제 조카가 경영대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너무 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1년을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보여준 거죠 1년 만에 세 개의 대학의 연극영화과를 다 붙은 거예요 와우. 근데 또 약간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가 참
예전에 탤런트를 많이 뽑았어요, 방송국마다. 그렇죠. 멀쩡한 네, 직장 맞아요.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만두고 신입으로 딱 들어와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50명 중에 1명, 네. 뭐 2명 그래서 다시 회사 들어가는 거 하고 탤런트 시험에 합격이 안 됐었으면 그냥 내 인생이 좀 편안하게 그냥 무난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어려운 결정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연기는 취미로 하고 대학 나와서 직장 다녀보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게 연기라는 게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연극 사실 음악이 다르고 연기는 연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순인 것 같아요. 아들한테 지금 그게 투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연기라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상 힘들잖아요.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드님을 더 응원해주고 싶어서 고민이 아니라고 네 하고 싶어요. 아 이건 모두가 또 같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이고 되게 어려워. 또 부모라고 또 자식의 꿈을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하실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버튼을 그치. 눌러주세요. 끝까지 고민하다가 계속 끊이지 않고 소리가 그냥 달라달라 계속 나왔어요. 아들도 엄마한테 한마디. 엄마 그 내가 25년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한 건 아는데 내가 다 잘 따랐잖아. 살면서 내가 처음으로 꿈이라고 말한 거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해주고 지지해줬으면 좋겠어. 자, 내 좀 살리도가 전 현재 164표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가 6! 100표는 넘었죠. 166! 166! 1등으로 올라갑니다. 166! 166! 166! 166! 땡! 156! 땡! 6위! 40, 56! 40, 56!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만큼 이해를 해주겠죠. 100% 어머니 입장에서만 이걸 누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전반적인 게 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 입장도 그렇죠. 답답하고 어머니 입장도 답답하기 때문에 누른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 엄마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엄마는 어머니를 이긴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마르게 된 날벼락이 새로운 1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짝조매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저희 헬스장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져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헬스장을 함께 차린 동업자거든요. 야, 헬스장 청소 좀 같이 하자. 안 돼. 나 지금 스쿼트 해야 돼. 청소 네가 알아서 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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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쿼트! 야, 헬스장 전단지 좀 돌리려나 하자. 안 돼! 나 지금 덤벨 운동을 해야 돼. 전단지는 네가 돌려. 하루 종일 이딴 식으로 헬스장 길은 다 저한테 미루고 저는 미친 듯이 운동만 해요. 경업자 친구가 운동선수냐고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아우 밉다. 얄밉지 이러면. 저기요, 이 운동기구 어떻게 쓰는 거예요? 허! 쳐! 허! 제가 지금 운동 중이라 바쁘니까요.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허! 쳐! 직원분 아니세요? 허! 쳐! 허! 네, 맞아요. 맞는데요? 허! 허! 제가 지금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허! 쳐! 아, 뭐야. 자기 운동 요즘 같은 불경기에 회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이 녀석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나서 회원 수가 반토막이 났어. 이 녀석 한다는 소리가 야, 헬스장 좀 확장 좀 해야겠어. 나 운동하는데 좁네. 허! 허! 운동기구 좀 새로 들여놔야겠어. 다 해갖고 할 게 없어. 허! 허! 해서 할 게 없어. 야, 나 복싱대회 신청했어. 어? 가을엔 이종격투기대회 나가려고. 야, 헬스장 관리는 안 하냐? 어? 너 여기 회원 아니야. 대표야. 야, 너도 대표잖아. 네가 하면 되지. 어? 잘하고 있으면서 까탈 부려. 허! 허!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걸까요? 이걸 확 엎어 말어.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어요. 전에 없던 팔목까지 생겼다니까요. 이 정신 나간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죠? 해주셨습니다. 네.
세 분은 이런 경우 있습니까? 옆에서 뭐 자기 하는 일만 하려고 해서 넌 너무라. 그릇이요?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그러면 아... 옆에 사람도 맞춰줘 다? 뭐 이제는 아니에요. 늘상 약간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무시해요. 무시해요? 혼자 가요 아니면은? 어쨌든 어떻게든 누군 꼬셔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불쌍한 척해. 맞아. 알겠어? 아니 어디 예를 들면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어 그냥 소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면 꼭 한 번씩 튕겨요 얘가. 아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아침에 저도 약속 있을 수도 있고. 네. 아침에 소주부터 아침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 들어보세요.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야 오늘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스케줄 다 끝날 때쯤에 소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아무 말 안 했는데 오케이 이러면 자기 혼자 오케이 하고 메이트한테 말해요. 이거 끝나면 소희랑 나랑 삼겹살 먹으러 갈 거니까 나랑 소희는 거기 내려줘. 아... 내가 언제 간대. 하고 싶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같은 대표인데 운동만 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 공동대표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살 헬스장을 운영해온 두 아이 아빠 지성현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니 뭐 이렇게 봐서 네. 뭐 탈모 증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탈모가 없었었는데 숱도 되게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 이제 네, 보시면 많이 올라가죠. 엠쩍 진짜 보질라 확 보여줘야지. 지금 보면 진행이 많이 됐네. 탈모가 진짜, 진짜 숙여봐요. 약간 숙여봐요. 약간 숙여봐요. 여기 안 보이죠. 아니 지금 근데 처음에 소개할 때 두 아이의 아빠 누굽니다. 지금 아 시스타 시스타. 예. 네. 아니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20년 정도의 친구인데 네.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5대5로 투자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보통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로 하고 하거든요. 친구는 10시간 정도를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운동을 해요. 와. 네, 12시간 중에? 그러니까. 가능해요? 10시간을 운동하는 게? 10시간 먹을 예. 수 있죠? 예. 예. 저는 이제 직원들이랑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그렇지. 청소도 하고 회원들 이제 상담도 하고 할 일이 많죠. 또 강습도 하고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이제 운동만 하니까 아, 전혀 예. 일을 안 해요? 아예 일을 안 해요? PT라고 그래갖고 이제 1대1로 예, 운동 예, 한, 이제 예. 한두 시간 정도는 해요. 근데 그 한두 시간도 자기 운동 시간 때문에 허겁지겁 가서 이제 약 두 시간도 늦고 해서 이제 회원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이제 자기 운동하고 있으면 회원이 와도 이제 다른 트레이너한테 이제 저분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시라고 자기 운동해야 되니까 넘기는구나. 네, 넘기죠. 예쁘면 이제 하죠. 어제 형이 이제 시범 좀 보여달라고 예, 예. 했는데 시범 보이다가 또 코 부딪혀갖고 예. 코뼈도 부러진 적도 있고. 그 여자 형이 예쁘나 보죠? 그렇겠죠. 네. 상담 같은 거. 20년 지기 친구면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네. 야 너 이럴 수 있니? 오히려 그냥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근데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데 시원하게 답해주는 거죠. 네가 좀 해! 그랬어도 어때요? 약간 이런 얘기 해봤어요? 엄청 했죠. 처음에는 막 화도 내고 이럴 거면 진짜 때려쳐라 작작 해라 했는데 아 미안하다 친구야 잘할게 막 웃으면서 그럼 또 풀리잖아요. 아 잘하려나 보다 네. 했는데 하는데 시간 좀 지나보면 다시 또 아니 그냥 확 갈라서 버리는 건 어때요 그냥? 20년 친구다 보니까 여기 와서 갈라지려고 네.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투자금이라든가 기구비 이런 대출도 많이 받고 해서 돈을 줄 상황도 안 되고 그러면 돈만 뭐... 있으면 갈라질 거예요? 만약 돈이 있다 돈이 뭐 예, 있으면 예 네, 그렇죠. 친구가 안 겁주려 할까요? 갈라지려고 하면 예 자, 운동에 미쳐서 친구를 절망에 빠뜨린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운동을 많이 한 몸이네. 그래, 아니, 단단하네. 잘생겼다. 이분이요, 제 체격이 좋아 보이거든요. 진짜 좀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진짜로? 필살기가 있는데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필살기, 예. 등을 보여주나 봐, 등. 와우. 등을 보여주나 봐, 등. 와우. 등을 보여주나 봐, 등. 와우. 앞쪽 부 좀 보여주세요. 아, 저. 오. 와, 와우! 네. 오! 야, 몸 좋.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해요? 남들 하는 만큼 9시간 정도 하고. 남들 하는 만큼 9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말도 안 돼. 일어나서, 가볍게 일어나서 등산하고 제가 이제 센터에 도움이 되게 이제 복싱이나 역도 같은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배우고요.
밥 먹고 쉬었다가 또 가르치고 있는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한 4시간 정도 같이 하고 아, 왜 이렇게 운동을 해요?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제 나름대로 저도 이게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장에 마스코트나 모델이 되겠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헬스클럽 다녀봤지만 예. 헬스클럽의 상징은 뭐 이영자가 거기 갔더니 몸이 완전 쭉쭉 빵빵 효린이 몸이 됐더라. 이러면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 저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또 워낙 그런 영업이나 이런 걸 잘해갖고 제가 좀 맡긴 것도 있고 저도 물론 이제 가장 바쁜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가장 바쁜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아니 말이 너무 동업자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한두 시간 일하신 것만 드려요. 예? 그럼 되지. 동업자는 같이 해야지.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센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되겠죠. 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왜 뭔 거로 상징이 많아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아니 회원들이 컴플레인 건데면서요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하면 관리를 안 해주고.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이제 운동하시면 아시잖아요. 땀 흠뻑 젖고 이제 막 숨이 막 헐떡헐떡 거리는데 예예. 예. 회원들이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예.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저를 무기로 좀 영업을 하면 좀 더 실적이나 이런 게 더 뛰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제가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본인이 뭐야. 직접 상담을 하거나 본인이 영업을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다른 분들이 여기서 운동하면 바로 저렇게 된다 이런 인물로 정답 예 아니 진짜로 탈모까지 생겼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 다 겪어보셨잖아요 유전입니다 빠르게 가려고 이제 당장 수익에 좀 매달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뭐 가속화된 거지 탈모는 어차피 왔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아, 이제 요리사가 요리해야 되는 것처럼 트레이너가 운동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탈모는 유전이다. 절대 본인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가속화된 것뿐입니다. 네. 아니. 아, 저 궁금한 게 회원님이 앞에다 대고 엄청 화내신 적은 없어요? 있죠. 이제 있는데 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되게 말을 잘해요. 능글는 거. 이게 말빨로 지시겠어. 네. 아, 말 너무 잘하니까. 네. 아 회원님을 위해서 운동을 내가 하나 드렸다. 회원님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나 드렸다고? 그게 먹혀요 그 회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뭐 테스트했다. 네. 자기가 먼저 해봤다. 네. 뭐 이렇게 말하니까 회원 입장에서는 또 한 시간만 보잖아요. 이 선생님을. 저는 이제 이거 하루 종일 보니까 저는 원래 돈이 터지는 거고. 시티가 은근 비싸요. 그렇지. 그럼요. 비싼데 비싸죠.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회원님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 당장 바꿨어. 자 그러면 헬스장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지 알겠죠. 반갑습니다. 저분이 상징적인 인물 맞습니까? 막 운동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으아 막 이러면서 혼자 엄청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네, 헬스장의 상징남이라기보다 민폐남에 가까운지 민폐남. 네. 그렇구나. 좀 허세가 좀 있으세요, 저분. 아 그래. 그래 맞아요. 네. 굳이 붙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보다 회원 관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여자예요, 분은. 저도 한번 운동 중에 웨이트 기구 사용법을 좀 몰라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또 자기 운동에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기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가서 나오고 그때 어땠어요? 또 거절당하니까 저는 민망하고 뭔가 싶은 거지 그냥 그 모습이 그냥 한심해 보인다 해야 되나? 네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다 그냥 회원 계속 강습 중이고 일하고 있는 거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니 그런 아니 헬스장 직원들이 왔대요. 저분이 진짜 그 헬스장의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이실 것 같아요. 본인. 오히려. 아 그래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운동을 해야 되니까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저기 이제 경력을 내신 분이니까 가서 물어봐라. 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 하고 있는데. 네, 양해를 구하고 알려드리고 봐요.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엄청 되게 꼴보기 싫지. 대표니까 말도 못하는데. 언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제일 꼴보기 싫을 때? 운동할 때 흥분하거나 이러면 막 우통을 벗고 해요. 실사처럼 이쁘신 회원님들이 있으면 남성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우통 벗고 막 눈웃음 치고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막 웃고 막 아니 본인 스스로 인기가 있다고 많이 믿고 있어요.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있대. 네.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는 상류 운동만으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는 상류 운동만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 눈웃음은? 눈웃음은 왜 살살? 눈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유전과 상징을 좋아하시네. 그러면 옷을 벗는 거, 옷을 벗는 거. 원래 헬스클럽이나 이제 그런 센터를 가면 회원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이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상징이 돼서 저를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여기 여자 열심히 운동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게 저만의 저 방식이라고. 저는 데이를 보고 가는 겁니다. 데이를? 여자 회원 때문에 다친 적 있다면서요. 그래, 코 부러진 거. 네. 코 왜 다친 거예요? 코 왜 다친 거예요? 일반인들과 약간 클래스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난이도 있는 동작을 보여주다가 절대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난이도 있는 걸 저를 지켜보는 이제 회원님들 이제 제가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 이름이 상징이에요? 상징이기 때문에 아, 저는 저기 회원들이 할 말 있나 봐요. 하실 말씀 좀 하세요. 사실 다쳤을 때를 좀 봤었거든요. 아, 옆에 계시죠? 어떻게 됐어요? 진짜 우연했다는데 진짜 소리가 크게 났거든요. 저가 보여달라 할 때는 안 보여주더니 그러니까 그 이쁘다는 회원분이 보여달라 하니까 바로 하시더라고요. 동업자 친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잠깐 좀 나와보실래요? 저 나와보세요. 예. 아 그래 시스타가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시스타가 있으니까 일단 헬스클럽에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럴 때는 오케이 자 어, 소리 안 내요? 그렇게 운동을 해요? 설렁설렁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사람들 없을 때는. 자 이때 자. 이때 시스타가 들어온다. 자 시스타 세 명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들어온다. 자, 미스터 하우스. 막 하고 있다가 저 회원과 제가 우리 회원 이리 와야 돼. 빨리 들어와봐. 이동작 좀 알려달라. 예. 30분 있다 끝나거든요. 기다려. 한번 지도 좀 해줘. 지도 좀 해줘. 자, 아이고, 요걸 한 번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매달려봐. 시스타 한번 매달려. 양쪽으로 한번 매달려봐요. 한번 매달려봐. 양쪽에 한번 매달려봐. 매달려봐. 저 이제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저희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 들면 이 사람 들어주셔야 돼요. 상징이 안 되는 거지. 팔에 매달려요? 어. 어떻게 매달리지? 여기. 어떻게요? 아니 팔. 매달려 갖고 딱 그렇지. 그렇지 팔에. 네. 발 들고. 발을 하나, 둘, 셋. 발을 하나, 둘, 셋. 오! 오! 영자씨, 은혜. 영자씨, 은혜. 영자씨. 얘들아 매달려봐 언니한테. 아, 진짜? 그래 언니한테 매달려봐. 그래 야 언니 매달려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 시간 먹으나 그게 아니라 영자는 이렇게 안고 스쿼트. 아, 나 말고 한번 해. 오, 야. 나 말고 한번 해. 오, 야. 아이, 그거는 한 번. 이영자 씨. 아니, 이영자 씨. 잠깐만.
몇 킬로까지 해보셨어요? 몇 킬로 정도 하시겠어요? 몇 킬로까지 해보셨어요? 근데 원래 스쿼트 할 때 뭐랑 아, 2킬로? 네. 그럼 가볍겠네. 예. 근데 사람은 무거워. 사람은 아. 무겁죠. 이렇게 하나 해야 돼? 아 옛날 야 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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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오! 아 진짜 괜찮으시겠어? 오! 괜찮으시겠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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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영자 씨 들고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인정을 해요. 친구가 운동 잘하고 다 좋은데 이제 뭐 선수였으면 뭐 제가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같이 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혼자 너무 보다 보니까 그래 많이 좀 힘들죠. 그럼 주인공한테 불만은 없어요? 여기 주인공한테는? 방송에 나오셨을까 딱 얘기하고 가세요. 두 분이 티격태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돌아오는 거는 직원한테 화풀이가 좀 아 화풀이가 하는구나.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도 아마 좀 힘드니까 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아 뭐 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아 뭐 네 좀 저도 최근까지 좀 생각해봤었어요. 아 고민을 아니 두 분 때문에 이직을 고려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할 힘이 없나요 지금? 저 때문이에요? 예. 오지호 씨 저 때문이에요? 아니 말고. 당황스럽네. 제가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대의를 보고 간 것 같아서 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대의를 보고 간 것 같아서 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아 진정적인 얘기 들어가고요? 끝까지 끝까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우리 사장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만뒀다고. 친구 때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두 분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그렇죠.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네. 운동을 조금만 하고 센터 하면 저도 화가 안 날 텐데 네, 안 날 텐데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해서 아, 둘 다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갑자기 아.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저 친구 보면서 이렇게 저 친구가 이제 원래 처음부터 저랬던 건 아니거든요. 어? 원래는 본인을 상징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회원들 되게 많았어요. 뭐 500명, 600명 되고 그랬었고 예, 네. 좀 이제 시간이 지다 보니까 손님 줄고 네, 손님이 막 3, 400명까지 떨어지고 막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도 했고 네. 두 아이 이제 아빠인데 아이고 생활비도 이제 적고 그런 좋고 어쨌든 모르게 대출 받아서 이제 준 적도 있고 모르게 대출 받아서 이제 준 적도 있고 네, 와이프한테는 미안한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요? 운동을? 뭘요?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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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웬 고집이에요? 저는 길게 사업을 봤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이 센터의 장이라고 하면 이 장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남들은 이제 나중에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제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면 무슨, 아니 근데 지금도 충분하세요. 지금 누가 봐도 충분하거든요. 나를 열 번을 왔다 갔다 했잖아. 어디 봐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부끄럽다니까 그래. 제가 볼 때 이거 방송 나가죠. 이거 이영자 씨 안고 하는 그 동영상 다운 받아가지고 곳곳에 틀어놓으면은 제가 볼 때 나 그거 초상권 안 겁니다. 예. 그 부분의 초상권 당신께 드려요. 아, 그렇죠. 난 당신 여자예요. 아, 내 이렇게 헬스클럽 살려보려고 그래.
헬스장의 상징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하지만 뭘 감사해, 감사하게. 하지만 좀 과한 상징이 되고 있어서 네, 맞아요. 네, 조금만 줄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센터 업무라든가 직원들 이제 관리라든가 회원들 관리에 좀 힘을 좀 실어야 할 때인 것 같아. 충분히 운동할 시간이 있으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라 씨부터 돌아보세요. 아,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면 눌러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뭐 전단지를 돌리던가 이런 업무들만 조금이라도 더 같이 해주시면 이 사이가 더 풀리지 않을까. 네.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회원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아, 그럼. 뭔가 그 만족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근이 멋지시니까. 서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단지라도 돌리시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치, 같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공업전들. 자, 이 사연을 듣고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만! 여기 동업자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친구야,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도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광범위한 얘기 말고 네. 구체적으로 좀 해요. 네. 좀 더 집중해서 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바가 네. 뭔데요? 상징이라니까. 과연 몇 표나 나왔는지 작작점이라 보여주시죠. 자, 164표가 현재 1등이에요. 오, 오, 4. 자, 100표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동률인가요? 164? 이질러면 174가 되는데 동률을 같이 안 내야 설마 177? 174!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너만